아, 배고파. 자, 우리 밥 먹자, 이제. 아마 밥 하자, 얘는 밥 하자. 그래, 밥 하자. 우와, 맛있겠다. 이거 내놔야 돼, 딱딱하네. 딱딱하면 안 어, 되는데. 어, 냉동 안 돼, 냉동 안 돼. 썰려야 되는데. 내가, 내, 나는 뭐 할까? 와, 소고기도 있고. 아니, 언니 진짜 어떻게... 술 봐봐. 어, 대박. 오빠, 오늘 우와. 술 마셔야죠. 많이 먹어야지 내일 움직일 수 있어, 여러분. 파이팅! 아, 선아가 요리 잘하는구나. 아, 나는 은지 걸 좋아해. 근데 은지도 잘해. 이거는 이거 다 꺼내볼까? 우리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버섯이랑 이런 거를 아, 간장이 있나, 우리? 이따 바베큐 먹나? 언니, 이거 봐. 자. 어, 이거 그거다, 어묵 그거. 아, 언니는 수육을 하는 거지? 그러면 김치가 있나? 그러면 내가 김치찌개를 해줄까? 좋지. 우리 간단하게 맥주 한 캔씩 하면서 할까? 좋다. 한 잔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 평소에 술 많이 드세요? 나 술 좋아해. 아, 진짜로? 야, 짠을 아... 합시다. 자, 짠을 하다가 먹다가 막 하다가. 갑시다. 갑시다. 예. 화이팅. 내일 한라산 화이팅. 아우, 맥주는 빈속이지. 와, 진짜 시원하다. 어, 맛있다. 아, 너무 시원한데? 아, 그냥 세팅은 4개로 하고 이따 오시면 같이 될까요? 어제라니 한참 전부터 저는 오빠 여기 혹시 소금무추 한 번만 있나요? 소금무추? 여기 우리 그 소금무추가 저쪽에 있나? 손 조심. 소금무추가 없네? 소금무추 있어요. 어, 저기 있고 여기에 감사합니다. 소스가 있어요. 소스인 거. 소금무추. 오래 누르면 낙이 풀리는데. 오래 누르면 낙이 풀리는데. 오빠 오빠. 오빠 이게 뭐예요? 아 미안. 저기.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이거. 할게요. 됐습니다. 자, 자. 야, 아, 잘해. 너무 잘해. 너무 멋있어. 이거 아주 그냥. 눌러야 되는데. 이거 칼 말고 다른 거 없나? 칼이 없더라. 그래, 좋아. 아우, 배고프다. 지금으로부터 수고군이면 아 맛있겠다. 통김치로 볶을 아, 그냥 볶아가지고 그냥 빨리 먹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 그래. 레몬 어 다진 마늘 없었나 이 다진 마늘 있어. 그죠? 어. 감사합니다. 다진 마늘 깎아줘. 짜증나. 역시 감사합니다. 뭔가 일조하고 있다는 그죠? 그죠? 뭐든 얘기해. 네, 아니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게 그런 마음이 들어. 어,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죠? 나죠, 어, 나죠. 네, 무슨 냄새가 나죠? 나죠, 나버리죠. 오, 와. 우리는 마늘 민족 아닙니까? 마늘, 마늘. 저 마늘 아주 좋아해요.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오늘 우리 뭐 돼지고기 파티합니까? 근데 양 진짜 많을 것 같아. 네, 오빠 저 가위 한 번만 주실 수 있어요? 가위 가요. 근데 우리 되게 지금 가족 같지 않아요? 약간 명절에 그치? 큰 이모 작은 이모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아침 드라마식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다 모이게끔 서가지고 아침 드라마식 밥상 같은 느낌이야 우리. 그러니까 내 소스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파 한 번만 조금만 더 씻어줄까? 파 갈게요. 파, 네. 파 여기 있어요. 파. 파 여기 있어요. 파. 아, 감사합니다. 네. 오빠 거기 레몬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레몬. 레몬즙 참치액 진참치액 좀 꺼내주세요. 참치액 오빠. 여기 있어요. 간장 식초. 간장 식초. 네. 네. 꿀. 꿀 네. 꿀 있어요. 방금 내가 뜯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뜯어 드릴게요.
꿀이 없네. 아까 꿀 있다고. 꿀 있어요. 꿀 있어요. 꿀 갈게요. 꿀 가실게요. 아, 꿀이 아니라 올리고당이네. 오빠 여기 오른쪽에 꿀 본 것 같아요. 아, 꿀 있어요. 오, 냉장고에 있습니다. 꿀이 냉장고에 있다고? 네. 아까 냉장고에 있던데요. 아, 아 미안합니다.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 이거 참기름이고 간장 주세요. 아, 여기. 여기. 어디? 여기요? 어. 네. 꿀. 여긴 것 같습니다. 꿀. 자, 꿀. 간장 주세요. 국간장이요? 오빠 근데 예. 진짜 오빠 과거에 옛날에 연애해봤을 때도 이렇게 요리 같이 해본 적 있어요? 도와주는 거 좋아해 나는. 와 진짜? 꿀. 좋아요. 나 근데 되게 생소하면서 새롭다, 지석 선배가. 그지? 어, 나 되게 옛날에 뵀는데 그때 술도녀 하기 전에. 그지. 뭔가 편하면서 친근하면서 에? 그런 모습을 도와줄게 내가 보필할게 쓰레기통 어딨니? 쓰레기통 만져주세요 일단 그렇게 오빠 어우 이것도 은근 바쁘네 왜 이렇게 미안하지 뭔가 아니야 일스통이 어디 있나요? 어떤 통? 일스. 그죠? 일스가 뭐야? 일반 쓰레기. 인간 쓰레기? 일반 쓰레기. 아, 일반 쓰레기. 오빠. 저 그런 애 아니에요. 오빠 무슨 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려. 오빠, 우리의 귀에 지금 다 일스라면서 나는 일반 쓰레기도 인간 쓰레기로 아, 여기 잘못 일반 쓰레기를 다 넣어놨네. 오빠 앞 접시도 갖다 줘. 네. 오빠랑 시키는 내가 거 좋아요. 시키는 거 내가 좋아요. 시키는 거 좋아요. 네, 시키는 오빠 약간 구속받고 아,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좋아요. 자비의 느낌 우리. 딱 말해 주는 거 좋아요. 아니 아까 영화 언니 아빠 김밥 하나 먹고 싶어. 아, 너 왜 나를 그렇게 아, 익었다. 이제 고기 익어 간다. 아, 맛있겠다. 한번 먹어 봐, 언니가. 이거는 근데 찍어 먹어. 찍어 먹어봐 한번 갖다줘 한번 아니야 이거 아직 안 익었어 지금 이거 아니야 이거 아직 안 익었어 지금 이거 야 이거 안 익었으니까 은지야 방금 건 익었어 이거 익었어 나와 손 뜨겁다 익었냐? 응 맛있다 맛있지? 응 맛있다 그렇지 응 이거 안 익었어 김지수 배우님께서 가위 줘봐봐 가위 줘봐 이거 반쯤 잘라봐봐, 여기. 여기나. 김지자. 진호 오빠야, 안 줄여. 김지자. 진호 오빠야, 안 줄여. 아, 나 줄 거 아니었어? 아, 오빠 미안해. 근데 나 줄 거 아니었어? 선배 이름에 나. 나는 근데 바로 자기 이름. 이 정도면. 와, 진짜 서운하다. 아, 진짜 서운하다. 오늘 진짜 서운해. 아, 처음으로 서운해. 진짜.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바로. 큰 거 주려고. 원래 오빠 저거 양념에 찍어 먹는 건데 잘 익었어. 내가 너무 본능적으로 너 주고 우리 셋만 있어. 그래서 내가 뒤에서 언니 우리 셋만 해. 안 봐 경주마야. 이도 안 봐. 나온다 그림 그죠? 나온다. 그죠.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봐 색깔 봐봐. 아우 비주얼이 아주 그냥. 자, 여기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김지석 회원님께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냥 고기만. 그냥 잠깐 허기 달래러. 물로 한 번만 씻어주세요. 이거 저 졸일 겁니다. 저 졸일 겁니다. 아, 자꾸 고기 건져 먹지 마세요. 한선우 회원님. 잘 익었어. 그렇죠? 어, 잡내도 안 나. 그래요? 예. 어? 아, 그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꿀로 지금 이거 맛있어, 오빠? 이거 안 먹어봤죠? 아, 저는 딸기만 먹거든요 아! 제가 씻어드릴게요 농담이야 내가 침으로 씻어 농담이야 저기 오른쪽에 그럼 여기로 둘게 야, 죽인다 우와! 따라란딴 이것도 해놔야 돼 따라란딴 먹자!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냥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 네. 자, 여기 이거 크게 덜 수 있어요. 언니 먹을 만큼 더. 응? 응? 알았어. 나 그거 뭐 궁금해.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응, 샀지, 샀지. 순간 백수라고 그랬어. 좀 멀지, 선아야. 덜어줄까? 아니요. 저 괜찮아요, 오빠. 괜찮아? 뭐야. 후추가 딱딱 씹히네. 진짜 근데 나 언니들이랑 살면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해질 것 같아. 진짜로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생각이 진짜 난 좋았어. 니네랑 살면 우리... 많이 웃을 것 같아. 그 생각이 진짜 난 니네랑 살면 많이 웃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응, 아이고. 소스도 진짜 맛있어. 고추도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우리 선민이가 열심히 또 고추채를 썰었지 않습니까? 언니 고마워, 언급해줘서. 아니야. 아까 잘 쓰더라고. 아유. 아, 궁합이 좋네. 진짜 맛있다. 맛있어? 비결이 뭐야? 진짜 맛있어. 정성? 언니 정성? 아 근데 이 밥도 이렇게 먹으니까 같이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래 우리 진짜 맛있어. 같이 하니까 같이 먹으니까 좋네. 진짜 핸드폰으로 못 찍었다. 어? 아 우리가 너무 배고팠나 봐. 아 맞아. 오이 고추인데 그렇게 조그만 게 있었구나. 이렇게 지방 떼먹는 사람 어때? 취향검증, 취향검증.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 오빠는 오빠 그래요? 떼먹어요? 이건 쫄쫄 흔적이 돼요, 오빠. 그래? 안 먹겠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취향이라서. 맞아. 야, 함 치고. 고생했어, 진짜. 너무 맛있다. 고맙다. 근데 오빠, 저희가 드라마에서는 엄청 막 홀드했다가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좀 잘, 좀 이제 적응이 안 돼. 사람이 좀 달라보세요? 아니, 적응이 안 돼. 그러면 오빠는 세 명 다 한 번씩 작품을 해봤잖아요. 그냥 딱 매칭을 해봤을 때 실제 캐릭터랑 어떤 거 같아요? 싱크로율이? 다 있어. 다 맞아, 있네, 그러고 보니까. 다 있네. 진짜 있네. 나는 그거를 느꼈지. 뭘 느꼈냐면 너는 나랑 연기를 해봤잖아. 진짜 은지는 진짜 유연하다. 진짜 플렉시블하고 진짜 유연하고 풀어져 있고 힘 안 들이고 힘 안 주는 게 진짜 신기한 거야. 막 나 지금 연기한다, 나 캐릭터 이렇다 이게 아니라 그냥 툭툭.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날 되게 많이 배웠고 선아는 난 오빠랑 사실 처음 만난 거야. 그러니까 처음 만났지, 연기로는. 근데 나는 선아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와 진짜 한선아 진짜 연기 진짜 잘한다. 맞아. 캐릭터 진짜 맛깔나게 잘 살린다. 찰떡 막 이랬잖아. 맞아. 그게 나는 촬영장에서 봤는데 이게 다 노력이야. 그냥. 맞아. 선아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많이, 얘는 그냥 다 노력이 진짜 많이 해요. 애드립 같은 게 다 연습되고 다 준비된 거더라고. 경우의 수를 써놓쳐. 언니가 진짜 연구 진짜 많이 하고. 자 이제 라스트 방이 오빠. 선빈이는 오빠 한 입 먹고 해주세요. 약간 뜸 들이게. 얘 지금 또 떨리거든. 은근히 떨려. 나 왜? 나는 보세요. 무서워. 사실 선빈이랑은 상호보완적인 배우야.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얘가 덜 나오면 더해주고 내가 더 나오면 맞아, 받아주고. 맞아, 선빈이 그런 배려 있어. 되게 상호보완적인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막. 그리고 애드립 막 할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막 하니까 같이 연기하는데 너무 편하더라고.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오빠 나는 편집된 걸 보고 와 지소 오빠 캐스팅은 신의 한 수다. 진짜 다 살려주셨지?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어. 아유 고마워. 늦지다 늦죠. 아주 그냥 늦듬이다 늦듬. 쑥스럽음 쑥스럽구만 이거. 여기서 나왔던 거지? 어? 옛날에. 우리는 아는 거야? 아, 나 약간 뭔지 모르는데. 어허, 이거 몰라? 회장님, 옛날에. 어허, 이거 언제 쪽이야? 이거 엄마 아빠 아니야? 괜찮아. 약간 앉아서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오빠? 약간 엄마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심한 말을?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잘한다. 나 왜 알아? 잘한다. 문제 약간 옛날에서 온. 나는 개그 프로를 진짜 좋아했고. 그렇지. 나는 예능 나갈 때마다 개그맨 분들, 개그우먼 분들 너무 멋있지. 볼 때마다 설레. 너무 멋있어.
멋있어. 나를 어떻게 웃겨주실까? 오빠 그러면 데뷔하고 제일 신기했던 연예인이 누구예요? 제일 신기했던 연예인? 그러니까 데뷔 초반에 신인 때. 오빠 그러면 데뷔하고 제일 신기했던 연예인이 누구예요? 제일 신기했던 연예인? 그러니까 데뷔 초반에 신인 때. 난 G.O.D. 지우지 진짜. 나 가수로 데뷔했었잖아. 아 그래요? 5인조 댄스 그룹 있었어. 네? 이름 뭐라고요? 2001년 혜성처럼 나타난 5인조 댄스 그룹 리오. 리오? 리오. 사자다리? 리오의 맞아. 레온 대 리오로 하고 거기서 하이랩과 영어 랩을 맡았었지. 오빠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요 우리 둘이 같이 또 마치 또 다른 이와 같이 또 빨리 또 멀리 또 여기까지 왔지. 언제 데뷔했다고요? 2001년. 아 얼마 안 됐구나. 후배네. 2001년이? 아 죄송합니다. 2021년이면 2021년이면 작년 아니야? 작년에 내가 가수로 데뷔한다고? 작년에 데뷔한 거. 아니 음반을 늦게 낸 줄 알았어. 난 음반을 늦게 냈다는 얘기 마음도 잘 먹고 랩을 했다고 내가? 나 음반을 늦게 낸 줄 알고 너 진짜 편견이 없는 사람이야. 작년에 냈다고 좋아. 좋다. 다만 조금 꼰대력이 있지만 편견은 없다. 꼰대력이라 하지 마. 오케이. 언니 귀여운 꼰대력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나한테 꼰대력은. 그럼 근데 요즘에 젊은 꼰대들이 더 많아. 아 그래? 그럼. 필요해. 고맙다. 나 완전 꼰대라는 얘기 많이 들어. 진짜? 네, 오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그 나는 80년대생이니까 위에 세대들을 겪었을 거 아니야. 70년대 사람들을. 오빠가 80몇 년생이에요? 81년. 오! 아, 띠 동갑이지. 81년생. 그러네요, 오빠. 나도 닭띠야. 아. 근데 요즘 아, 이거 어때? 오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진짜 이거 어때? 아니, 진짜 매력 있어. 아니, 저는 벗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자, 맥이 끊겼어. 이런 거, 이런 게 꼰대야. 아, 됐어. 오빠 그런데 그러면 나 진짜 잡을 안 서긴 거 알지? 진짜 심쿵했네 갑자기. 나도 진짜 내 장래희망이 꼰대인데. 응? 은지는 근데 솔직히 진짜 꼰대인데. 나 진짜 꼰대야. 은지는 톤부터가 꼰대야. 얘야. 일로 와봐. 이거는 얘야. 아, 저거. 뭐죠? 맞죠? 저기야. 저기야. 저기야, 애기야. 잠깐. 나도 그렇게까지 에이지가 높진 않은데. 애기야, 잠깐 일로 와봐. 집게는 봐봐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맞아. 뭔지 알지? 긴장감 도는 건데. 긴장감. 똑같이 또 했어. 그럼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했어. 같은 실수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말하네. 나 같은 아재 꼰대 이렇게 하지. 맞아. 아, 진짜 많이. 자꾸 매운가 보고. 말을 안 해. 야, 나 죄책감 들어.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나. 못 이겨. 아, 재밌다. 자, 이제 마시자. 짠.